성공! 후트! 네,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6시 조금 늦어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네요. 여튼 여러분들 제 노력이 가상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바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서 오늘의 영상 한번 보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중학교 영어 내신 데뷔를 할 때 우리 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조금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2탄입니다. 2탄. 오늘도 정말 꿀팁이 뚝뚝 떨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평소 수업 시간에 네,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짝 봤어요. 어때요? 엄청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요. 네, 어때요? 그래도 불안하죠, 그죠? 많이 풀어도. 네. 시험 고사장에 가면 항상 내가 뭔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제 털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은 대비해서 시험 보는 순간까지 계속 시험 보는 사람 입장, 즉 출제자를 쫓아가기에 이제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출제자의 마인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뭐 좋은 학원, 과외, 좋은 책, 강의 문제집을 통해서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지만 역시나 여전히 여러분들 그걸 받아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다 소화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출제자의 눈을 키우는 방법, 특히나 이제 어법 문항 대비하는 겁니다. 밑줄 그어놓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것들. 항상 킬러 문항 등장하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한번 출제자가 돼보는 겁니다. 반드시 학교 공부, 개인 공부 한 다음에 해야 시간 낭비를 안 해요. 딱 조금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파일을 여러분들 입수하는 겁니다. 아니면 타이핑을 직접 치든지. 사실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타이핑 해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인 거죠. 주로 이제 단복수 동사 혹은 이제 명사 단복수 혹은 ing 투부 정사,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밑줄을 파일에다가 직접 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봤어요. 파일을 이제 밑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보면 대충 토킹,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거 스타일링 혹은 수업 시간 설명 들었던 것 등등 떠올리면서, 아까 거 제가 말씀드린 거 플러스 떠올리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keeping going. 자, tips. 요거 투부정사니까 요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이제 밑줄 그을 수 있겠죠? better talker. 이런 식으로 밑줄 그을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긋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건 알지만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is 같은 경우에 R로 이제 바꾸는 거야. R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talking 같은 경우에도 talk to 이런 식으로 바꾸고 starting도 start로 바꾸고 keeping은 랜덤하게 그냥 그대로 두자. going 같은 경우에는 go로 바꾸자. 자, 여기도 바꾸고 to become은 네, 그냥 그대로 두자. 자, 그다음에 a better talker 같은 경우 막상 뭐 별건 없지만 그냥 이것도 이제 냅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문에다가 여러분들 쭉쭉쭉쭉쭉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위주로. 아, 알겠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중요한 거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좀더 나은데 조금 덜 했다 싶으면 별로 안 중요한 것도 밑줄을 긋게 됩니다. 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출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맞으면 동그라미, 맞으면 동그라미. 아, 이거 그냥 맞으면 동그라미라고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 이거 틀렸다, 틀린 거면 여러분들이 출력한 거에다가 직접 고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객관식이지만 미니 서술형처럼 풀어보는 거예요. 서술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린 부분 찾아가지고 고쳐라.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is가 맞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얘도 지금 쭉 보니까 talk도 보니까 기억 안 나요. 터킹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start도 생각을 해보니까 starting이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keeping은 보니까 알쏭달쏭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about keeping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대로 두는 거야. 그대로 더. 그다음에
팁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 놓치고 지나가고 to become 이것도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better talker 이거는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오케이 왜? 사실 이거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없죠. 좋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아닌 거는 본인도 엄청 헷갈려요. 아, 이런 것도 나중에 끝나고 확인해 보면 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답을 이제 다 해본 다음에 체크를 해보면 아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가 드러나고 아 선생님 다시 찾아보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데 내가 빠뜨렸다는 게 기억이 나고 이런 것들은 어머 내가 놓치네 아직도 내 눈에 안 들어오네 요거는 내가 덤벙대서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서 그거를 깨우치기도 해요. 귀납적으로 깨우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쪽집게 강사가 가르쳐줘서 연역적으로 이거 중요한 거야 나와 라고 딱 깨치면서 가기도 해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거꾸로의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한번 출제자의 시각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출제자의 눈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 시각을 한 번이라도 틀어준 친구들은 훨씬 더잘볼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이 어법 노하우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들도 쭉쭉쭉 하다 보면 네, 금방 중학교는 지문이 적기 때문에 이거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백날 문제를 많이 풀어도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렇죠. 출제자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방법이거든요. 백날 쫓아가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내가 출제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의 어떤 시각은 달라요. 반드시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데 내가 그동안 지나치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 경중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세요.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조금 잘 냈다. 요거는 조금 그냥 지엽적인구나. 그래서 문제 사에 대한 가치를 선생님이 아니라 본인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각이 키워지게 되고 중학교 때 내신을 대비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내신을 대비하는 어떤 자세 이제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요. 사실 출제를 할때 출제 경험이 없으면 초반에 굉장히 힘듭니다. 예,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 보면 중요한 꼭지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출제를 하는 원리를 제가 조금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 노하우에 맞게 눈높이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이거 유익했다라고 하면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알림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정직한 영상 바리고 고운말 쓰는 운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홈바 행복!